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S&P 500에 포함된 기업 20%가 간밤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20%의 기업들이 1년 들어서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현재 시장을 또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타게 유창희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인사는 굉장히 힘찹니다. 네. 시장은 너무 안 좋습니다. 진짜 이렇게 속상할 정도로 정말 시장이 좋지 않은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게 정말 한순간이다라고 생각이 그쵸? 드는 게 네. 보니까는 외신에서는 오늘 거의 헤드라인의 대부분을 애플의 과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어제 뭐 영국 측에서 국채를 긴급 매입한다라는 소식에 살짝 네. 조금 그래도 반등 탄력을 주긴 했는데 그런데 오늘 시장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뭐 그저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그저께고 이제 영국의 BOE가 한시적으로 채권을 좀 매입하겠다 했습니다만은 투자자의 불안감은 여전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무제한이 아니라 한 달 정도만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뭐 금액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국 국채 관련 익스포저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이라든지 투자 관련된 어떤 손실 금액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투자 심리는 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그저께뿐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뭐 화면에도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이제 코스피 아니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상위 종목군을 제가 따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플이 5% 정도 하락을 했어요. 장중 6% 정도 하락을 했다가 좀 낙폭을 좀 줄인 거고 테슬라가 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애플, 테슬라, 아마존이 좀 버티고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들 종목군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나스닥이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뒤늦게 태조 이방원이나 종목들이 흔들리면서 코스닥이 더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버텨졌었던 빅테크 종목군이 이제 조정이 나와주면서 더 흔들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더 안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간밤에 보니까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CNBC에 또 출연을 해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우리 뭐든지 다 할 거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연준 인사들의 강력한 발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내년까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안 좋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의 본질적인 문제는 금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라는 게 뭐 미국 방금 클립 뭐 말씀 연준 의원 말씀하셨지만 미국은 그냥 자기들 각자 갈 길을 계속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봐줄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 올려봐야 3% 정도겠지. 그리고 뭐 횡보하다가 금리 내리겠지 생각을 했는데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연준 의원들이 무슨 작당을 한 것처럼 우리 4% 뭐 어떤 사람은 4%가 뭔 말이냐 5% 그리고 금리 인하는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이 비상사태에 빠진 것이죠. 뭐 일본 같은 경우도 한 140엔대까지 떨어졌던 부분들도 뭐 미국이 금리 인상 뭐 이 정도에서 끝나면 우리 버틸 수 있어 했다가 하들짝 놀래가지고 20년 만에 그러니까 엔화를 올리면서 엔고를 만들면서 환율 방어한 건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 있고 영국이라든지 뭐 유럽은 정말 그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그다음에 영국도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한도 기준으로 50억 파운드 정도 한도에서 채권 매입하겠다 했는데 뭐 한 10억 내외 이틀 동안 10억씩이니까 20억 내외 20억 파운드 내외 채권 매입이 있었고 참 하루하루 좀 버텨가기 위한 미봉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는 간밤에 카맥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중고차 기업인데 네. 중고차가 잘 안 팔린다고 해요, 요즘에는. 안 팔리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고차 가격이랑 렌트 비용이 엄청 올라서 사실은 그쵸. 물가 지표가 엄청 올라갔던 건데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시작을 한다면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해결하는 데 근본책이 될까요?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물가는 잡혀가고 있어요. 다시 뭐 9%로 갈 가능성은 없다. 그냥 뭐 8%대 있다가 또 7%대 있다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스마트폰 좀 그렇다고 치고 우리가 만약에 그 보통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는다라고 했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이 지금 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작년에 올해 12,000원 올라왔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만 원으로 갈 것이냐 안 간다라는 것이죠. 그냥 12,000원은 그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고물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럼 그 12,000원을 만 원으로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가격은 안 내려가고 오히려 내 생활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금리 인상 속도하고 현실적인 한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들이 현재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FOMC 의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지난 6, 7, 8월 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제 아예 그 빌미를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걱정,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매파적으로 발언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산 가치 하락을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는 장기간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재정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그 뭐 금리 정책이 도출이 필요한데 제가 보는 재정정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동안 뭐 지금 영국처럼 혹은 뭐 과거의 방식처럼 정부가 돈을 풀어서 민간의 어떤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뭐 통화 스와프처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달러 아니겠습니까? 환율이 지금 치솟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FOMC가 아니고 어쨌든 미국이든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주요 국가들하고 통화 스와프를 해서 뭐 달러를 무제한대로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물가 인상 타겟팅을 좀 바꿔주는 것이죠. 지금 2%인데 최근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 4% 정도로 좀 완화시키자. 그러면 아무래도 좀 긴축하는 것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명목 GDP, 그러니까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로 타겟팅을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것이 지금 당장 어떤 피부에 와닿든가 정책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계속해서 파월이 목표치는 2%라고 이야기를 네.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4%로 목표를 조금 변화시키면 좋겠지만은 네.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걸리겠죠. 불명확한 또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말은 결국에는 시장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제 그것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밀히 따지면 지금 217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하이한 자리는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느끼는 비싼 가격이 아니 우리가 느끼는 가격하고 어떤 투매가 발생했을 때 가격은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주에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신용 반대매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도 아마 반대매매 많이 나올 거예요. 어저께 주가 지수가 반등을 못 해줬기 때문에. 반대매매가 나온다라는 게 내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증권사가 강제 매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매가 투매를 부른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싸지만 더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바닥을 논하는 것은 여기서 잘 사면 최소 뭐 주가 지수가 5에서 10% 올라오고 그럼 나이가 잘 잡으면 종목을 잘 매수하면 한 10에서 20% 이상 수익 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으로 계속 바닥이라는 생각에 들어서 매수하고 또 이번에 바닥이야 해서 또 물타기 매수하고 막 이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게 그전에는 통했어요. 지난 6월 달 같은 경우 통했죠. 근데
지금은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것이 V자 반등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해버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연속된 반등이 아니라 제한된 반등, 그리고 또 하락했다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닥을 논한다고 해도 과연 우리가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수익이 날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거의 바닥에 근접한 건 맞는데 지금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무리하게 매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밸류는 굉장히 낮은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보니까는 이 기사를 보니까 슈퍼리치의 많은 분들이 공포의 사람만이라는 말이 괜히 네.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 정말 싼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네. 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공포에 사는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자 반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면 또 종목별 장세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저께 같은 경우 시장이 엄청나게 밀렸다고 해도 또 그 와중에 또 올라가는 종목분들도 있거든요. 뭐 근데 그러한 종목을 매수하는 건 쉬운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일단 무리한 저가 매수는 좀 지양하자라는 주의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지난주에 10,000원 하던 종목이 2주 사이에 주가 지수가 그만 하락했으니까 뭐 7,000원, 뭐 6,500원 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이. 그러면은 이거 지금 매수하면 반만 되돌림이 나와도 15% 수익 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매수가 아니라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타격을 받아가지고 좀 매력적인 종목군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모아가신 전략은 충분히 나쁘지 않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음식 종목 같은 경우 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CJ제일제당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은 좀 조정 시에 좀 지지선이 좀 확인된다라면 일부 매수해볼 수 있다. 현금 많으신 분들은 전 현대차 같은 경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또 의류주 같은 경우 뭐 영업무역이라든지 그 섹터가 다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도 보면 영업무역 차트 보시면 뭐 지금도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계속 그냥 상승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지금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최근 일주일 동안 조정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처음에 반등은 이들은 덜 나오겠죠. 많이 빠진 것 대비해서는. 하지만 바닥이 다져지고 반등이 일정한 반등 이후에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환율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들, 그리고 경기 방어제 성격을 보여주면서 실적 좋고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을 좀 일부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공격적인 매수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어요. 지금은 물리더라도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매수한 가격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실 위치는 아니다. 최소 현금 한 60, 70%는 가지고 계시고 남은 거 가지고 종목을 좀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